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지, 어떤 배경으로 기사가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신뢰를 못 받는지 기사가. 그걸 알아보다 보니 이 출입처 문제, 그다음에 기자단 문제가 되게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저쪽에 반응도 있고, 네. 기사들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시청자들 반응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만들면서 뭐 소회라든가 뭐 있으셨어요?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는 방송사,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는 언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좀 문화로 문화 좀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지들끼리는 비판 안 해,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워주십시오. 이름 다 지웠어요. 누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어? 누구겠어요? 지인은 차장검사에 누가 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왕 봐주시는데 한번 신세진님 한 번만 더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이렇게 배려줘서 고맙습니다. 저 내일은 대박 좀 생겨라잉. 그럼 잘 갑니다. 이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네. 고마워. 문건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서 준다든지 뭐 전화로 뭐 불러준다든지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을 불러준 이런 것. 갑자기 수사 이렇게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데 얘기 좀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더래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안 와. 필요할 때 이제 슬쩍슬쩍 피해자들 전화식을 흘려주고 뭐 임명을 해가지고 한 검사에 따르면 해가지고 써주는 거고 이런. 여보세요? 네. 예. 선생님, 저 한동훈 차장인데요. 제가 어제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현재 압수수색을 집행한 거는 신씨가 사용한 이메일만 받은 거예요. 티타임 브리핑 외에 검찰 출입 기자의 취재 창구는 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장검사실을 찾아가면 따로 슬쩍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검찰 출입을 해온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거랑 비슷해요. 조서 위에 있는데 전화를 받는 척하고 저 잠시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나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네. 전화를 하는데 잠시만 하고 나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다 들리죠 이제. 그래서 느낌이 딱 오게끔 이제 전화를 하고 가시죠. 그런 사례가 제법 있는 걸로 볼 때 단순 실수는 아니라고 봐요. 언론 보도를 원하는 사건의 조서를 대놓고 보여주는 차장검사도 있다는 겁니다. 차장검사는 차관급인 검사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1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히 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전화로 수사 정보를 흘려준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저 군판사님 소환 조사하셨다고요? 조사한 거 맞고요. 예.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그 수사 대상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건 작성을 직접 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거죠. 네. 하다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뭐 한 번 오신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왔다는 거지. 검사는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묻지 않은 내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사 혹시나 참고로 7월 31일 날 소환 통보에서 8월 1일 날 한 번 오셨었고 그다음에 8월 5일 날 두 번 오셨습니다. 두 번 하셨구나. 중요한 분 맞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말할 때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그래요. 피의자성 참고인이었구나.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단독 달고 나가는 거예요. 신난다. 구모 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 한동훈 차장검사가 소환 날짜를 알려준 의도가 있었습니다. 구모 판사 소환 다음 날 법원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로부터 어떤 피드백이 오나요? 기사가 나가거나면 따로 피드백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겠죠. 자기의 그 어떤 뉘앙스를 잘 캐치하는 기자로서 아 그리고 되게 친해지죠 그 다음부터 찾아가고 전화하고 하면 잘 봤죠. 검사가 기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가끔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김 기자, 이거 좀 계속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 이런 게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아, 근데 그거는 별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천천히 들여다볼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 수사받다가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일상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뭐 검찰이 너무 검찰적 주장만 하는 것 같은 말을 해도 근데 만약 한 번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연락이 안 와요. 약간 언론 길들이기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검찰로부터 단독 기사를 쓸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언론사는 많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40개. 단독 경쟁은 치열합니다. A가 하나 터뜨리면 다 B, C, D, E, F 언론사들이 다 몸이 닳잖아. 그날 데스크들이 하나 물먹으면 또 날라잖아요. 넌 또 왜 안 와? 그럼 서로 공정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은 기자들 갖고 놀면서 아, 경쟁을 붙이는 거야. 아 경쟁해야지 그래야 또 더 몸이 다르니까 기자들 몸을 닳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도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보수 언론에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 또 한겨레에 흘리기도 해요. 이 수사 속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과 엄청 친하게 지내야죠. 예를 들면 뭐 주말도 없이 검찰을 검사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등산 모임도 가야 되고. 검찰 출입 기자의 능력은 수사 정보를 주는 검사와의 친분으로 가늠된다는 것. 네, 여보세요. 기사님. 네. 고쳤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네. 최지영 검사가 청북 교차에 참여했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지인은 차장검사님 누가 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봐주시는 님. 참 사실 아시다시피 그건 또 사실인 거고 그 내용상으로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로 이어질 때 성추행 사건인데 그때 차장하고 이제 다 이제 그 보고를 했다. 근데 근데 조치가 안 됐다 기사 보시면 우리 돼 있어요. 이름만 좀 빼주십시오. 이걸 그 2월 1일이 남아만 어떠지? 신세진 님이 한 번만 왔죠. 해당 기사입니다. 실제로 차장 검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밀착해서 그들과 기사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맺고 고급 정보를 받아서 단독 보도를 터뜨리고 기자로서의 명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그걸로 승승장구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하자면 결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종의 정근대적인 후원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계 주요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나치게 출입처에 의존해 교차 검증 없이 보도해온 관행이 언론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세상이 바뀐 걸 모른다.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그냥 한다. 관행에 따라서 그냥 옛날에 쓰던 대로 쓴다는 거죠. 1분 혹은 1초라도 먼저 올라가면 단독 아니에요, 요새.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팩트가 왜곡이 되거나 취사선택이 되거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게 되면 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시청자, 독자들은 이미 그 단계에 가 있는데 기자들은 오히려 못 따라간다. KBS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은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게 요구되는 건 속보가 아니고 정확성, 엄밀성인 것 같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성이 쌓아지면 출입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해당 사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관점과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사실을 바라보면 훨씬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다. 이 훈련이 이쪽 영역이 아직 덜 대안으로 지금 형성이 덜 되어 있고 이거는 익숙하고 그래서 옮기기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정확한 보도를 봐주기보다는 속보에 더 몰려간다라고 하는 몰려갈 수 있겠죠. 그걸 좀 견뎌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은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 출입기자단 관행에서 벗어나 유착을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